네, 일러스트 이제 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예전에 이제 블렌드 작업 했었죠? 예, 블렌드 작업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뭐, 캔버스 하나 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별. 별을 그려보도록 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어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익스플로어 열어서, 네이버 가서, 예, 네이버. 네이버 가시고, 네이버 카페에서, 예, 카페에서 포동카 네, 포동카 접속해 주시고요. 여기 포동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수업 자료라고 있을 거예요. 예, 수업 자료. 이 수업 자료 가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예, 할 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올려두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블렌드 작업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올려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 예. 예, 여기 보면은 만남의 광장. 예, 요것도 이제 블렌드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점선, 예, 동그라미. 요것도 블렌드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 요거 예, 요것도 예전에 우리 블렌드로 만들었었죠? 예, 요거 선으로 된 거, 선으로 된거 블렌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블렌드로 가능해요. 예, 보면은 약간 좀 빛나는 듯한 느낌 있죠? 예, 어떤 네온 느낌, 예, 요런 것들도 블렌드로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별 테두리 있죠? 예, 요것도 블렌드로 만들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블렌드 몇 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블렌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네? 아, 예. 요거는 그냥 그 각도로 돌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돌렸었냐면은 별로, 그죠? 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로테이트 도구로, 센터 임의로 맞춰서, 뭐, 22도로 하게 되면은, 카피해서, 예, 컨트롤 D, 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예, 요거 말고, 예, 블렌드로. 예, 저번에는 이제, 뭐 로테이트 도구로 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블렌드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우리 블렌드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별을 하나 그려볼게요. 예, 별을 갖다가 Shif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선 없음. 예, 선 없음. 선은 없음. 선이 있으면은 새까맣게 선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선은 없음하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예, 선택을 해주세요. 예,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네. 이게 너무 별이 크면은 블렌드 줬을 때안 이뻐요. 예, 그래서 조금 작게 할게요. 예, 별을 작게 만드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블렌드를 갖다가 줬을 때 장점을 뭐냐면요. 그 아까는 우리가 로테이트 돌릴 때 단색으로만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블렌드는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예, 그라데이션으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면서 예, 로테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블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그것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윗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얘를 두 개를 전부 복사해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빨간색하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이뻐. 예, 빨간색하고 예, 노란색하고 이렇게 해서 예, 준비를 해볼게요. 하나는 같은 색. 예, 같은 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빨간색에서 이게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같은 색깔로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은 블렌드 옵션이 뜨죠. 이 옵션에서 스무스 칼라 하지 마세요. 스무스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가버려. 예. 그러니까 이 스페이싱은 단계거든요. 예. 단계. 예. 한 단계, 두 단계. 그럼 스페이싱을 갖다가 스텝을 선택해 주세요. 예. 스텝을 선택하면은 내가 이 별을 몇 개를 넣어줄 건지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20개, 20, 15개 해볼까? 15개? 예. 너무 많으면 너무 또 촘촘하니까. 15개 입력하고, 오케이. 그리고, 별을 왼쪽에 거 클릭, 오른쪽에 거 클릭, 이렇게 하면은 별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라가 들어간 걸 해보는 거예요. 그라. 블렌드 툴로 빨간색 별, 그리고 노란색 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죠? 예, 별에. 예,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동그라미 그리기 전에 예, 우리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펜툴로 라인 하나 그려볼까요? 우리 펜툴 많이 안 그려보니까 너무 펜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펜툴 좀 해봐야 될것 같아. 펜툴을 선택하시고 처음에는 찍고 예, 처음에는 찍어주세요. 그럼 점이 하나 생기죠?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하세요. 이동하고 누르고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릴게요. 그리고 또 옆으로 와서도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파도 모양의 곡선을 그렸는데, 얘가 지금 면이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선, 예, 선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한번 엄한데 클릭하시고 딜리트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끊어지게 돼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클릭하고, 누르고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예, 얘네들을 그 여기 앞에 있잖아요. 예, 앞에 부분들을 예, 이렇게 좀 선택도구로 선택을 해주셔도 끊어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편하게 예, 곡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예, 더 이상 안 그리려면은
그냥 오만대 하나 그려놓고 딜리트 눌러버려요. 예, 이렇게 요까지 가기 귀찮거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위에 그 그냥 단색으로 된 별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단색으로 된 별을 하나 선택하고 Alt키 누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 위에다 올려줄게요. 예, 선 위에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 별을 여기 라인에 따라가면서 별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별하고 라인하고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주세요. 예. 또는 선택하고 Shift키 눌러서 클릭해도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저는 드래그 하는 게좀 편해서 드래그 하는 거고요. 드래그란 얘기는 끌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누르고 이렇게 끌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상단에 오브젝트라고 있을 거예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밑으로 쭉 내리시게 되면은 블렌드라고 있을 거예요. 블렌드 찾았나요? 예, 블렌드 여기 가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리플레이스 스핀이라고 있을 거야. 예, 리플레이스 스핀 얘를 갖다가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예, 얘네들이 이렇게 그 내가 그린 선을 갖다가 이렇게 좀 따라가는 예,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 거는 이제 요런 형태를 만들 거야. 예, 요런 형태들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에다가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냥 동그라미는 펜툴로 안 그려도 되죠? 펜툴이 아니라 원으로 그리면 돼요, 그죠? 원툴로 드래그 Shift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정원이 그려지죠? 색깔을 임의로 그냥 하나 넣어줄게요. 색깔을 임의로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냥 단색으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는 거는 그냥 뭐 로테이트 툴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여기 밑에 거 그라데이션 준 거, 그라데이션 준 거를 Alt키 눌러 복사해서 동그라미 위에다 올려줄게요.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여기 블렌드 준 별하고 같이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들어가셔가지고 블렌드 안에서 여기서 리플레이스 스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 끊어볼까라고 해서 끊어봤더니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원을 한번 끊어볼게요. 네, 얘를 컨트롤 Z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 적용하기 전으로 갔어요. 지금 이 원이 지금 계속 돌아요. 예, 계속 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뭘로 끊어주냐면은 뭐 끊어주는 도구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지우개 툴, 나이프 툴, 가위 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우개 툴은 지우개 툴로 지워도 되고요. 뭐 가위 툴로 지워도 되는데. 가위툴 선택해 볼까요? 가위툴 선택하시고 이그선 있죠? 동그라미 선 위를 그냥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끊어도 되고 또는 지우개 툴로 그냥 쓱 해도 이제 지워지고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여기 가위툴로 선 위를 클릭하면은 얘네가 그 일부분이 끊어져요. 한쪽만 클릭하면 돼요. 한쪽만 여러 군데 클릭하면 여러 군데 끊어져요. 그래서 드래그에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에서 예, 아까하고 똑같이 리플레이스 스핀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는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서 딱 적용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뭐야 처음에 이제 그 별을 갖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테이트를 돌리잖아요, 그죠? 로테이트로 돌릴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야?
몇 도로 돌려줘야지 360도가 떨어지지? 또 얘를 갖다가 내가 블렌드는 내가 뭐 10개를 하든 20개 하든 내가 넣고 싶은 개수 입력하면은 알아서 동그라미에 자동으로 따다 맞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도 계산을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그냥 그 로테이트 도구로 돌릴 때는 내가 얘를 갖다가 몇 도로 돌려줘야지 각도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 블렌드는 그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얘는 또한 가지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라데이션을 또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또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 변화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만드는 방법은 비슷한데 뭐 결과물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블렌드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것들 또 야광 효과, 예, 빛나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예, 또할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또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